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좀 체크하다가 제가 올린 영상입니다. 근데 이제 이걸 우연하게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. 같이 한번 보면서 이게 제가 옛날에는 이거 어디 올리는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이걸 또 우연하게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. 자, 여기에 보면 자.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세요. 여기에 보면 이게 확확 끌어오르는 이제 이런 그 모습이 나옵니다. 이제 저는 이걸 뭐 발효할 때 이제 부글부글 현상이라고 이제 여기에 이제 부글부글 현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. 한번 다시 보여드리죠. 자, 여기에 보십시오. 여기 끌어오르죠, 이렇게. 예. 이 밑에 뭐 불을 갖다 댄 거는 아닙니다. 그냥 뭐 가만히 놔둔 거예요. 예, 가만히 놔뒀는데 이렇게 이제 끌어오르는 현상. 한번 더 보겠습니다. 이게 금방 또 끝나버리네요. 자, 요걸 보면 그냥 바닥은 그냥 일반 바닥이에요. 예, 일반 바닥인데 이제 부글부글 이렇게 끌어오르죠. 예, 부글부글. 예,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처음에 이제 이게 한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.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난 뒤부터는 이제 해요. 정말 그 태풍 전야처럼 조용하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, 근데 이제 겉보기에는 조용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그걸 한 방울 딱 떠가 현미경을 보면요, 그 안에서는 또 저거 나름대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. 예,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. 이게 보통 여름에 많이 일어나요. 여름에는 이제 온도가 이제 되게 그 이제 여름에는 실제로 이제 저희들 그 유원 플러스 균 가지고 아무 때나 던지나도 발효가 됩니다. 여름에는. 네, 근데 이제 겨울에는 이제 좀 온도를 약간 좀 따뜻한 거 이런 걸좀 맞춰줘야 되죠. 자, 여기에 뭐 발효는 기다림.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거든요. 발효는 기다림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타게 기다리면 발효는 실패, 특히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. 저희들 유원 플러스 균 가지고 이제 발효를 하게 되면 실패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, 근데 이제 대개의 사람들은 이제 이거 이런다고 되겠나? 이런다고 되겠나? 이거 왜안 되는데 뭐 계속 안 되는 이유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되다 보니까 당연히 안 되죠. 되면 안 되죠. 예, 되면 여러분들이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발효가 되면 안 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발효는 이제 성급하게 막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게 되죠. 뭐 발효가 잘 되고 있는데 그걸 막 그냥 안 된다고 화가 나가지고 갖다 버려버려요. 예, 버리니까 뭐 이건 또 더더욱 안 되는 거죠. 예,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영상에서 요 발효들 요 특히 중요한 거 아까 보여드렸죠. 이렇게 이제 끓는 현상, 부글부글 현상. 이런 게 이제 여름에는 좀잘 일어나고 보통 겨울에는 이런 게 이제 뭐 겨울에는 잘안 일어나요. 예, 이 겨울에 이 정도 온도를 이제 맞춰주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죠. 예,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. 그래서 막 스마트폰으로 버뜩 이제 이걸 이제 찍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제 한 번씩 보시면서 아 이제 발효를 알아가는 거죠.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이제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이게 이제 너무 신기해서 지금 아침에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요 영상이 제가 이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이걸 한번 옮겨 놓을 생각이에요.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.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